저희 아내가 저는 약간 저도 그때 이후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사는 거를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외롭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긍정이 나왔을 것 네.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긍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니까 그 긍정이 네. 잘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저 차인표 오빠도 알고 이제 네. 나는 원래 알았으니까. 네. 나 무슨 얘기 나오지? 궁금해. 돌아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힘들면 연락하라고요? 라이딩 할 때 연락하시고요. 지금 부모님한테도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했었죠? 저는 신라대학교 할 때 아이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제 뭐 작품 하세요?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이라게 위대하게 저 방금 류혜진 선배님하고 통화했거든요. 혜진이 뭐라고 돼? 선생님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막걸리?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무술 감독, 영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저씨의 무술 감독이었고 사람이 생각이 착하고 바로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무술 감독 박준입니다. 아 예, 말씀 많이 드시네요.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는 친구죠. 너 올래?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다 손현주 선배님 오신다? 이랬더니 아 그래? 선배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네. 오랜만에. 그 친구는 해설위원이에요. 뭐, LG에 있다가 트레이드도, 해태도 트레이드 됐다가 삼성도 트레이드 됐다가 뭐, 트레이드 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광주도 쫓아가고 야구에 때 한참 내가 찾아갔던. 오늘 컨셉이 친구처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 부르셨어요. 아, 서로들? 모르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하고 무술 감독하고 야구 해설위원하고 점점 나이 떠나서 친구처럼 생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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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릴 때는 아무도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 아직도 아직이야? 얘네 맨날 만나기 싫어서. 안녕하세요. 무술 감독. 저희 아들 교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아 남양주 계세요? 네,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요? 제 아들 교과서. 제가 남양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아, 사회 교과서인가 써져 있던데. 아, 진짜요? 아, 창피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씩만 모셔도 충분한 분들인데. 네, 땡큐죠. 네, 다 같이 모시게 되니까 정말 영광이고,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본인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1m 앞에서 저 보아 씨한테 자기소개 받을 거라고 내가 상상을 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손현주 형님께서 스타트를 아무래도 작년에 연기 대상도 받으셨고 하시니까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아, 저부터요? 네. 아, 저 안녕하십니까? 저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네. 아, 숨바꼭질 같이 찍었던 정희 씨랑 개봉을 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저는 뭐... 와, 1박 2일이다. 아, 예, 뭐... 1박 2일은 되게 잘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아, 저는 낯선 자리에서는... 진행 좀 해주세요. 괜히 옆에 부하 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부하 씨하고는... 며칠 전에도 네,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가... 오빠도 다 혜진 씨는... 네.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산을 가거든요. 네. 왜 정상에 이렇게 해서 아우 네. 좋게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느닷없이 온 거예요. 올 수 있냐고 전화 온다고 선뜻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아니 근데 보아 씨가 있고 그러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안 오셨으면 뭐 좀 담아두신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아니, 여러 형이... 명 전화했어요. 되게 아주 아침부터 송중기, 조인성, 장혁 다 전화해갖고. 아 진짜요? 지금 한명 뽑겠고. 그래갖고 아까 성룡한테.